풍선 장미 만들기. 고아트 작가님과 함께하는 풍선 아트. 유미의 풍선 정원입니다. 풍선 강아지 만들 때 많이 보던 이륙곤 요술 풍선을 준비해서 끝까지 길게 분 다음에 바람을 살짝 빼줘요.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요술 풍선 3개를 준비했어요. 레드 컬러 요술 풍선과 같이 로즈 컬러도 똑같이 불어주세요. 이 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컬러로 준비했어요. 풍선을 3등분해서 3개의 고리를 만들 거예요. 3등분 중에 1등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리 하나를 만들어줘요. 나머지 2등분은 끝에 부분을 처음에 연결했던 꼬인 부분에 함께 연결해줘요. 나머지 2등분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처음에 연결했던 꼬인 부분에 함께 연결해줘요. 고리 3개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풍선도 3등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 3개의 풍선을 만들어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미를 만들 경우에는 풍선압이 높아서 자꾸 터지는 현상이 있어요. 풍선 바람을 끝까지 넣은 후 풍선이 말랑말랑하도록 바람을 빼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3개의 고리가 완성된 풍선 2개를 동일한 위치에 꼬임에 함께 엮어줘요. 이 해를 돕기 위해 풍선 컬러의 배치를 레드, 로즈, 레드, 로즈, 레드, 로즈로 배열했어요. 장미를 만들 때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집중해주세요. 시작은 3개의 고리로 시작해요. 1층은 아래로 밀어주고 3층은 위로 당겨주세요. 이 해를 돕기 위해 고리에 1층부터 6층까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3층에서 2층은 아래로 밀어주고 4층은 위로 올려주세요. 3층부터 6층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6층은 1층과 다시 만나면 돼요. 풍선 가닥을 정리해서 안으로 오목하게 모인 꽃잎을 완성하면 돼요. 꽃잎 안쪽을 채울 꽃잎을 만들 거예요. 다할리아 꽃잎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장미의 안쪽 꽃잎으로 사용했어요. 만드는 방법은 장미와 유사해요. 꽃잎 6개를 만들 거예요. 작은 방울을 만들고 긴 방울 만들어서 꼬인과 꼬인을 함께 꼬아줘요. 풍선압을 낮추기 위해 살짝 눌러준 후긴 방울을 만들고 꼬인과 꼬임을 함께 꼬아줘요.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꽃잎을 더 만들면 완성돼요. 꿀팁이에요. 풍선이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풍선 방울의 꼬임을 중앙에 위치한 후 꼬아주세요. 풍선압이 높으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방울을 만들기 전에 한 번씩 살짝 눌러주세요. 6개의 고리 방울을 만드는 방법은 다할리아와 장미가 동일해요. 풍선의 길이와 꼬임의 위치에 따라 디자인은 달라져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6꽃잎을 마무리한 후 나머지 풍선 가닥으로 여러 번 돌려준 후 마무리하면 풍선이 잘 풀리지 않아요. 꽃잎을 잘 정리한 후에 만들어 놓은 장미 꽃잎 안쪽에 넣으면 장미 완성입니다.
장미 꽃받침을 만들 거예요. 그린 계열 5인치 라운드 풍선 6개로 만들었어요. 5개는 적당한 사이즈로 동일하게 불어요. 라운드 풍선을 엮을 때 꿀팁. 2개의 풍선을 먼저 연결한 후에 나머지 하나를 불어서 함께 3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한 포인트에 모여 모양이 더 예뻐요. 나머지 2개도 동일한 사이즈로 분 후에 2개를 듀플릿으로 연결하고 3개를 함께 연결할 거예요. 풍선 하나는 작은 사이즈로 분 후에 장미와 함께 묶을 거예요. 5개의 꽃받침과 함께 연결해요. 160 스프링코기를 준비했어요. 스프링코기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스프링코기 요술풍선 하나만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어요.